희귀카드 최대 체력 둘다 좋다. 근데 뭐 하지? 아씨. 아니. 아이. 에이, 이 게임이고 저 게임이고 아주 그냥. 빵알. 도약 되돌리기 컴파일 드라이버. 도되컴. 사실 평소엔 언제나 제거를 고르긴 하는데. 나이스. 암전 좋구요. 아, 킬 가격이었잖아. 킬 최하. 초강범도 떴다. 아니, 여기서 상점을? 제거해도 5환 살수 있지. 여기서 초강 모음까지 들어가면은 안 맞는 방향으로 갑시다. 이랬는데 다음 턴에 다 얻어맞음. 당연하지. 그때 암전을 썼더라면. 수비 카드 한 장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지금. 뭐가 더 고통이냐고요? 아, 젠장. 제귀, FTL. FTL 넣고 파시직 같은 거 0코스트 만들까? 아니면은 주광보험 강화할 거고, 제귀 넣어서 강화해서 돌려도 되겠다. 둘다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네. 제귀 되돌리기 이렇게 운영 가능하지. 버리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뭐 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눈할 퀵이 융합. 융합. 아닌데요. 승천도 졸라 짜증나는데.
보통 승천에서 짜증나는 건 채팅 때문에 짜증나는 게 조금 더하지. 눈알 캐기. 눈알 캐기. 눈알 캐기. 어차피 오한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 넘겨도 되겠지? 얘는 안 나와. 평형 최적화 홀로그램. 홀로그램으로 잭이나 땡겨 쓰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될것 같은데. 의심. 언제나 저 뱀은 왜 지가 그지같이 해놓고 지가 실망을 할까? 밀집 포션. 컴파일 드라이버 필요할까? 제귀 같은 거 뽑아서 쓸수 있겠지? 3,000 점 이상 클리어 만원 어떠신가요? 코인은 오늘 방종 전까지. 아, 미션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00점. 약간 클리어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해자 미션이네요. 심장 잡으면 나오는 점수긴 하겠다. 하트 브레이커. 근데 100% 나올 만한 그런 점수는 아니고. 엘리트 좀 잡아야 하나 봐요. 이게 그냥 100% 나오는 점수는 아니야. 잠깐만. 뒤질 뻔. 또 뒤질 뻔. 쓰지. 탐색. 아이고, 이런. 아니, 안 돼. 맙소사. 됐어. 아예 짜다리 훅 지우고, 저거,
불 보려면 여기로 가야 돼. 엘리트 저희 가더라도. 이쪽에 불 하나도 없는 거 봐. 미쳤어. 야, 여기밖에 못 가잖아, 그러면. 미쳤나 봐. 불 대신 불 엘리트를 드리겠습니다. 허미. 냉정함 드디어 나왔다. 너무 빡센데. 수비 카드 한장더 언제 나오냐? 20. 홀로 제기로 하자. 헬로월드 냉정함 하나면 될까? 하나여야 될까? 두 개여야 될까? 하나여도 컴파일 괜히 넣었나? 준이님 안녕하세요. 들게 안 맞네. 아니 뭐야, 나 탈출한다 눌렀는데. 그냥 여기서 죽고 끝낼까? 뭐 가방도 없잖아. 아니야, 와플이 나올 수 있어. 와플. 와플 가능.
드럽게 안 맞네 진짜. 탐색까지 들어갔으면 안 맞아도 되는데. 저거 발현시킬 수 있을까요? 위에가 탈출한다. 와플. 단죽택. 그래도 얘네들이네. 뭐 하위 뭐가 나와. 일단 잡아서 제가 최대한 공격 패턴을 안 쓸 거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가자. 아이고, 안 맞았다. 어우, 다행이다. 되돌제귀? 컴파일제귀. 다음 턴엔 오한 들어가지. 고민된다. 고민된다. 고민돼. 이중시전 됐다. 허미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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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 있을까? 3코스트에 코스트 늘릴 방법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밸류 낮은 카드들이라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대개뱀 개굴. 아, 그래도 나중에 생각해서 저걸 넣는 게 나았을까? 창공지능. 창공지능. 갑분짱.
아이고, 11대.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골칫거리. 밀집 올릴 만한 게 필요한 상황이긴 해. 메아리. 메아리의 워돈이 보여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제 눈에 메아리가 보여요. 여기서 재개. 컴파일 레이저 최적화. 여기서 뭘 강화해야 할까? 이중시전? 냉정함도 빨리 강화하고 싶긴 한데. 냉정함 강화하는 거는 거의 재귀 하나 보고 강화하는 거. 솔직히 얘는 답이 없다. 아까 그렘린 리더도 답이 없었지만, 운 좋게 공격 패턴이 안 떠서 살았는데. 창공에서 아무리 잘 떠도 세 턴은 봐야 할 텐데. 암전을 썼어야 했나? 35딜. 아무리 봐도 미친 것 같아. 이제 이중시전 들어가면은 밀집포션.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흑, 진짜. 아, 끌고내기 했어야지. 잠깐만. 다시 시작 누르고 나서 생각났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근데 얘네들이랑 싸우면은 어둠 구체가 오른쪽에한테 들어가가지고. 좀 귀찮은데. 축전기.
개새네. 헬로 월드. 딜이한테 들어가는 게 빡세. 그냥 여기서 이중시선 때릴까? 아, 고민된다. 다음 턴에 못 잡으면 내가 털리는 거잖아. 안 될 것 같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먼저 잡으면 폭풍 쓴 거 깜빡했다. 원래는 3연타 때리는데 이번엔 안 때리네요. 왜 그럴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턴에 잡으면 돼. 반복. 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면 탔어요. 개 아픔. 33딜 드롬. 강화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도 반복을 집어넣어야 되나? 반복이 좋긴 할 텐데. 근데 앞에 보스도 저것들이네. 이거 그냥 억하고 죽기 쉽겠는데. 일단 당연히 사야 되고. 창공지능 첫 봤다. 이제 오한 나오겠지. 이거 뭐 거의 방열판. 제귀 넣으면 요거부터 잡고. 암흑은 가장 낮은 정한테 들어갑니다. 아 뭐야. 아이씨. 이딴 것만 주면 어떡하냐고 진짜. 아니
아, 뭐 어쩔 수 없지. 야, 축전기나 줘봐라, 좀. 일단 살고나 봅시다. 헬로월드도 써야되나? 어, 버퍼다. 나이스. 잡았다. 뽕따스틱님 반갑습니다. 창공지능 또 나왔어. 전기역학 넣어서 세 발이 네 발이 나오는 거 대응하는 게 좋으려나. 핵배터리 코스트 많이 쓰는 데가 아니니까. 상점 가서 제거 더 하고. 아, 여기 옆에 또 부럽네. 아씨, 아이 참, 이거 불 할당해줘야 돼. 이거 53대 너무 부럽다. 오딜 1뎀. 오한뜰, 이중시전뜰. 오한뜰은 잘 모르겠다. 뭐 좋긴 하네. 창공지능 딱히 필요 없었는데. 세머리 항아리라도 안 나오나? 이중시전 뿔된것 자체는 좋다. 눈 핥히기. 하, 뭐가 나와야 좋을까? 일단 빡빡이 나오면은 고려해볼 것 같은데. 일단 빡빡이 아니고. 아, 잠깐만, 왜 첫 턴부터 그래? 진정해 임마. 아이고, 일단 창공지능은 당연히 써야 될 거고.
버퍼 버퍼 젠장. 아우, 제발. 대갑축에 욕심낸 최후. 맨날 처맞으면서도 대갑축을 포기하지 못해. 화상대 크하고 있습니다. 이중시전 뽑으면 승리. 표창을 왜 줘? 아, 잠깐만. 아씨. 뭐 어차피 여기서 죽은 것 같은데. 옆으로 빠질까? 그르르르르. 아이, 창공지능 빨리 써야 되는데. 안녕, 세상. 허리랑님 반갑습니다. 메아리 메아리 긁어내기, 찢기, 날뛰기, 합하기. 어쩌다 대갑축병에 걸렸을까? 카드 게임의 뽕맛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죽었는데?
편향 본편을 구매하세요. 용. 제거 아니면 유물. 띠용. 병법서. 띠용. 띠용. 편향이냐 냉정함이냐 아니면 뭐 파지식도 괜찮을 것 같고. 냉정함이 낫겠다. 제귀 빨리 돌리는 게 나으니까. 허비. 뭐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안녕 고래야. 편향은 지금 쓰기는 좀 빡센 것 같고. 아닌데? 편향 지금 써야겠는데?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전기구체 졸라 센데? 에이? 또 준다고? 에라 모르겠다. 킹계 같이. 8.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도 잡았다. 과연 두구두구두구 합의심. 일단 조각 모으면 쓰는 게 맞고, 전기약학도 써야 될 것 같아. 이거 살려면은. 창공지능 저게 계속 핸드에서 놀 텐데, 아, 저거를 어떻게 굴려야 되지? 이건 약간 핸드 운 중요하겠다. 이거 창공지능만 살리고 돌리면 될 것 같아. 암전도 지금 하나 써놓을까? 제귀 잘 돌려야 된다.
지금 18방업에 막았지. 눈이나 읽히고. 좋아, 할만해. 버텨야 한다. 버텨, 이 녀석아. 버티라고. 눈이나 열라 핥히라고. 아, 끌어내기까지 쓸걸. 판단력이 흐려졌다. 뭐 무난하겠네요. 몸에 꽂혀있는 거 그거 맞을걸요? 뭐 모르겠지만 맞을 겁니다. 아, 이시 재귀하거나 재귀 이슈에 써도 되겠다. 아니면 그냥 이거 계속 저글링해서 갖고 가도 될 것 같고. 하... 이시 써야겠죠. 그러면 이제 창공지능 발동. 아, 폭풍. 아, 저걸 쓰지 말았어야 했나? 후회되네, 갑자기. 거기서 폭풍이 기어 나올 줄은 몰랐지. 나이스, 축전기. 눈은 계속 핥혀줘야 됩니다. 누나를 파브로. 이제 창공지는 남아있는 것까지 쓰고 나면은 편향까지 들어가도 될 것 같고. 나이스, 축전기. 이거지. 이제 편향 써도 될 것 같은데. 판금 케이블도 진짜 일 열심히 했네요. 아이, 편향 이번에는 하나만 쓰자. 쫄린다. 아까 도누데카여서 둘 다 썼지만 이번에는 까마구자. 한 개나 두 개나? 아니죠, 두 개가 훨씬 빠르지. 아닌 게 아닌가? 됐다, 이제 어둠 구체 발현시키면 끝. 끝. 이걸 이기네. 진짜 시련이 얼마나 많았지.
1900점. 진짜 생사의 가로를 많이 건넌 디펙트다. 그리고 동시에 심장 감염 난이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알수 있는 한 판이었네요.